안녕하세요. 영상으로 보는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구몽의 운영자 충배입니다. 황금 송화진님께서 요청해 주신 영상 게시글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심해 석유 반드시 채굴해야 함. 이것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커뮤니티를 이끌고 있는 저희 구몽에서 상당히 많은 정치글로서 분쟁이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지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반반 나뉘고 있습니다. 정치글로, 정치 게시판에 가야 될 글이 또 정보 게시글로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이 내용만 이분은 올리셨고, 정치적인 견해를 밝힌 게 없으니까, 또 정보 게시판이 맞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지금 무차별적인 이런 선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석유가 나고, 현재 지금 포항에서는 그 천연가스가 생산돼서 울산이랑 포항 일부 지역으로 그 해저간을 통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산유국입니다. 프랑스, 영국, 미국에 있는 굴지의 그런 개발 업체에서 5%의 확률이다. 5%의 확률도 안 되니까 우리는 손 떼고 가겠다 하고 떠나고 나서 수없이 또 올해 혼자서 시도를 해서 결국은 그 천연가스를 산유국이 된 겁니다. 당시 한국석유공사에서 그 5%의 확률을 뚫었는데 지금에서의 20%라면은 그때 50%가 넘는 확률입니다. 엄청난 기술이 지금 발전되었기 때문에 또 지금으로서는 엄청나게 이제 확률이 높아졌다. 그런데도 이제 무차별적인 이런 공격들, 과거에 그 경부고속도로를 박정희가 했을 때도 그 뭐 핵대 중이라는 사람이랑 김영삼 이런 사람들이 막 들어눕고 선동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완성이 되니까 제일 잘 이용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경부고속도로를 있으면은 나라 망한다 그러고 막 선동했었는데, 지금 그분들이 제일 이용을, 김영삼 거제도까지 뭐, 유행 꾸리고 이러면서 지금 경부고속도로를 잘 타고 다녔었는데, 이게 선동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거 개발해가지고 석유 나오면 제일 좋다고 먼저 쓸 사람들이 지금 이거 선동 방해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뭐 수시로 있어 왔었기 때문에, 그런 베이스를 감안하시고, 이제 내용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완전히 팩트에 의존해서 지금 이것을 적어주신 겁니다. 뭐 정치적 견해 이런 것도 하나도 없으시고, 지난 6월 11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만난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 자원공학과 교수는 캐나다 엘버타대에서 석유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셀 코노 코필립스 등 글로벌 메이저 에너지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이 분야 전문가다. 신 교수는 1980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된 동해, 여기서부터 중요한지 빨간색을 이렇게 쳐놨습니다. 석유가스전이 이 시점에서 가능성이 드러난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는 대륙봉 안쪽을 탐사하다가 대륙봉에서 심해 더 깊은 곳으로 탐사구역이 넓어진 것이라며, 과거에도 이 지역을 탐사했으나 탄성파 해상도가 낮아서 해석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이게 잘 이쪽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논쟁이 치열한 성공률 20%에 대해서는 자료의 품질, 분석자의 경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20%의 근거를 오픈하는 것은 다른 회사를 도와주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평가했다. 일단 전문가의 평가를 신뢰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이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에너지 자원 안보 차원에서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일이니까 국정 수반으로
시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매장량이 140억 배럴은 근거가 있나? 석유 개발 프로세스는 다 비슷하다. 원유나 천연가스나 지하에 모여 쌓여있는 저류층을 일단 추정하는 것이다. 석유 가스는 현미경으로 보아야 하는 암석 내 틈을 공극에 스며들어가 있다. 보통은 10에서 30% 정도가 스며들어 있다. 모래로 되어 있으면 공극이 크지만, 만약 진흙이 많으면 공극이 작다. 이러한 요소까지 감안해 140억 배럴을 추정한 것이다. 암석 지층 구조는 탄성파 자료 분석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탄성파 자료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암석이 지하에 있는지까지는 파악할 수가 없다. 왜 지금에서야 이곳에서 탄성파 탐지를 시작했는지 의문이다. 진작에 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까지는 대륙봉 안쪽을 먼저 탐사했다. 더 시추하고 생산하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륙봉에서 심해 더 깊은 곳으로 탐사 지역이 넓어진 것이다. 과거에도 이 지역에서 탐사를 했지만 해상도가 낮아 해석이 쉽지 않았다. 기술이 발달되어 옛날에 보이지 않았던 구조를 볼수 있게 된 것이다. 이곳에서 이번 시추 계획을 갑자기 원래 계획한 것이 아니다. 2년 전에 시작해 이번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미지의 영역인 동해에 심해 탐사를 지금 밀어붙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석유의 양이 바로 대한민국의 이 엄청난 지금 문재인이 그 코로나 기간에 400조의 빚을 늘려버렸습니다. 뭐 달라는 곳에 다 주고 시민단체, 페미단체 그렇게 해서 이제 표는 많이 얻게 됐는데 결국은 우리 후세에 다 빚으로 남게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계속적으로 쌓여온 빚이 600억이었는데 문재인 5년 만에 400억이 생기면서 1000억 지금 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윤석열은 어떻게든 우리 후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빚을 까고 있습니다. 빚을 이제 갚기 위해서 이제 평소에 주던 그런 시민단체에도 절대로 주지 않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당연히 인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하철에서 들어눕고 막 돈을 왜 문재인은 줬었는데 너는 안 주냐 이러면서 지금 난리도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윤석열은 끝까지 이 대한민국의 주머니를 잠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또다시 25만 원을 주면은 좋아해서 자기를 표도 찍어주고 그리고 감옥도 안 가게 조금 시위를 해줄 그런 개돼지들을 그 개돼지를 찾기 위해서 25만 원을 받아가지고 빚이 지금 1000억이 넘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 빚을 엄청 줄여놓고 있는데 또다시 그 25만 원으로 빚잔치를 해서 그 후세들에게 결혼을 하지 않은 뭐 독신자나 미혼자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25만 원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데 받아 먹으면 그냥 끝입니다. 근데 이제 자녀가 있거나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25만 원들을 다 우리 지금 어린 친구들과 다음 후세에서 갚아야 될 돈입니다. 본인 감옥에 안 가자고 25만 원을 줘가지고 이제 인기를 조금 끌고 이제 표를 더 받으려는 그 개돼지들을 찾는 그런 그런 작업에 더 이상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그 허경영이 주장했던 1인당 1억 이것은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낚일 수가 없습니다. 그 투표를 할 수도 없고 대한민국의 1조 그 대한민국의 지금 1년에 예산이 500조입니다. 그러면 허경영이 이론대로 1억씩 국민에게 주면 5만 명한테 주면은 벌써 대한민국 1년 예산이 끝납니다. 이건 말 같지도 않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것을 선동했는데도 그 개돼지들이 그것을 또 현혹되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이 그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수준을 개돼지로 아주 본다고밖에는 볼수 없는 25만 원 정책. 예, 절대로 저도 받아서는, 우리 후세를 위해서는 절대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석유가 이것이 나와가지고 140억 배럴이 나오면 없던 돈이 생기는 거니까 이것으로 이제 지금의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빚을 갚아가지고 예, 원상 복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하늘에서 주신 예, 이것이 복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이제 빚을 나라 빚을 다 갚고 리셋을 시켜야 된다. 예, 간첩 좌파들에게 선동당해서 지금 굉장히 예,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예, 리셋시키기 위해서 이런 훌륭한 석유가 지금 발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훌륭하신 황금송아지님의 예, 요청해주신 영상으로 보는 커뮤니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네이버 카페 쿠몽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 쿠몽은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소중한 게시글과 창작물에 대해서 요청해주시는 분에 한해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리고 발생되는 조회수만큼의 수익을 게시자에게 다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활동력과 창작력을 타 커뮤니티에서 무상노동 및 셀프노예로 허비하지 마시고 저희 코몽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활동력에 대한 철저한 보상을 받으시면서 커뮤니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